안녕하세요. 네, 청바지로 나와서 죄송합니다. 괜찮나요 네, 정말 괜찮으세요? 네, 오케이. 내일도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네. 아,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 반갑고요. 아, 저는 시카고에서 10년 정도 어,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트리니티에서 이제 10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샴버그 이쪽 오니까 예전에 이 근처 왔던 기억도 나고 어, 꼭 어, 고향에 다시 돌아온 거 같은 어, 그런 기분이 드네요. 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 어,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간 잠깐, 잠깐 한번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눌까요? 주님 이 시간에 당신의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이 시대에 우리 이민교회 특별히 보금장로교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듣는 자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만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 타일을 메고 있어서. 아, 저는 아, 고등학교 1 학년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아, 예수님 만나서 제 인생이 정말 변화됐어요. 아, 고등학교 1 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난 직후부터 어, 저에게 큰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어, 제 평생의 신앙생활 제가 지금 시운이 좀 넘었는데요. 그러니까 난 신앙생활을 한 거의 40년 가까이, 한 30년, 35년, 6년, 7년 정도 한것 같아요. 근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저한테 끊임없는 어, 질문이, 문제가 저에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laughs> 저는 제가 만난 예수님 참 너무 놀랍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제가 만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나 또그 말씀을 살아냈던 성경의 사람들, 또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들은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얼마 지나고지 안 않을 때부터 제가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교회 어른들 볼때 별로 멋있지 않았어요. 어, 왜 이렇게도 완고하신지, 저, 저 제가 어릴 때볼때왜 이렇게 어, 멋지지 않은지 매력이란 한, 한 점도 없는지 참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니 이상하셨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셨죠? 맞나요? 그죠? 또초대교회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되면 어 정말 그삶 자체가 정말 멋있어요. 아름답고. 그런데 왜 교회는 안 그럴까? 왜 내가 보는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 어는좀심각하였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오늘날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경이 진리라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이고 우린 우리예요? 왜 교회 다니세요? 성경에 있는 얘기가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실형생활 하는 거 맞죠? 예? 예, 반응하셔도 돼요. 크게 소리 지르셔도 돼요. 예. 아, 전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제가 대학교를 딱 들어가 보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우리 친구들한테 기독교를 전화하려고 할 때, 제 친구들이 전 사회학을 공부했는데요. 저는 뭐, 어, 80, 80학번입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제 친구들 뭐 분신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하나 기독교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기독교는 뭐 전혀 그 친구들의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대학생들한테 미래의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될수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는 그냥 몰상식한 종교 정도 앞뒤가 꽉 막힌 사람들이 믿는 종교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놀랐고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 한국 교회는 쇠퇴하겠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느 집단이든 보시면, 그 집단의 미래를 보시려면, 그 집단의 젊은이들을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젊은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20, 30년 지나면 그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아, 이제 한국교회는 쇠퇴하겠구나. 1980년도부터 느끼기 시작했어요.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그때부터 계속 보면서 왜 이러나 도대체? 한국교회는. 그게 저한테는 정말 큰 질문거리였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저도 예수님 사랑하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면서요. 그죠?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몸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몸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기커녕 하나님을 안 믿게 되더라고요. 이게 점점,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는 그 상황 속에 같이 있는 거죠. 그죠? 요즘 한국에 유행하고 있는, 사실 최근에 유행한 건 아닌데요. 유행하고 있는 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가나한 성도라는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가나한 성도? 잘 모르실 거예요. 어떤 한 사회학자가 쓰기 시작해서 요즘은, 그래서 최근에 어떤 잡지에서 그 가나한 성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제가 대담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가나안 성도 뭐냐면요. 가나안을 거꾸로 해 보세요. 한번 크게 해 보세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이게 뭐냐면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안 나가 성도가 이 가나안 성도가 한국 교회에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숫자를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한국 교회의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 숫자가 준다고 이제 한국교회 큰일 났다 이러는 걸 보고 또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독교가 언제 숫자 숫자 노름했나요? 숫자는 좀 줄어야 돼요 원래. 기독교가 원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줄줄 쫓아다니는 종교가 아닙니다. 숫자가 좀 준다고 그다음부터 또 문제가 있대요. 아니 문제는 그 전부터 있었고 숫자가 주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아, 그래서 참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제가 이민, 어, 저는 시카고에 대해서 이번에 와서 인디아나폴리스에서, 어, 우리 집회, 청년 집회들 하고, 그리고 이제 시카고로 돌아오면서 시카고의 상황을 좀 들었는데요. 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작년에 시카고에 있었던 교회들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를 들을 때, 어,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어, 여러분 저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고민하고 계시지 혹시 않으시나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가 정말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죠? 우리 공동체 속에 나타나야죠? 아멘? 여기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냥, 우린 믿는 건 밤낮 여기 머릿속으로만 믿는 거고, 이 몸으로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진리이신 거 믿으세요? 그럼 그 예수님의 진리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도 믿으세요? 그렇게 안 나타나면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그리고 성경은 뻥친 거예요.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할만큼 할 뻥친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이 여기다 생명 걸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헌금을 평생 얼마나 하셨어요? 교회에다가 엄청나게 헌금하셨죠, 여러분들. 그것좀 한번 모아 보세요. 오, 집을 사겠다. 예? 네? 그렇게 헌금했는데, 아, 그 진리가 내삶 속에 안 나타난대요. 속은 거죠. 저 이런 질문이 참 컸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한 번, 아, 제가 아주 그때 인생에 참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공부 를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이 안 믿겠지만. 예, 네, 제가 신학박사예요. 어우, 안믿겠지시죠 예. 네. 저 공부 정말 열심히 했어요 미국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바람에 방학 때도 공부 어, 저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에 오래 있는 게 좋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남들이 그렇게 어려워하는 MDU를 2년 반 만에 마쳤습니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웃으시는군요 우수한 성적이 나 우수한 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PhD에 곧장 들어가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근데 어, 박사학위에 들어가다가, 들어가면서 제가 인생에 어떤 고려,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어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엑셀, 현대 엑셀 차가 있었는데요. 그 차를 몰고 어디론가 가야 되겠다. 보니까 보스턴에 제 친구 후배 간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스턴으로 그냥 차를 몰고 가버렸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버팔로가 나오더라고요. 예? 거기에 그거 있죠. 버팔로 맞죠? 거기에 나야가라 폴, 거기 있죠. 제가 나야가라 폭 포도 한번안 가봤어요. 미국에 와서. 제가 공부 열심히 했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나이가라 폭포가 지나가길래 아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이가라 폭포를 봤어요. 근데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저, 저녁 때쯤이었는데 도처한게 저녁이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별거 없어요. 이거 뭐 이것 때문에 관광하러 한국에서 여기까지 오서 구경을 하냐? 어뭐 그 t v 에서 보는 거랑 뭐 별반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가지고 전는뭐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여관에다 차지 어 놓고서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이제 나오려고 다시 이제 보스턴을 향해 떠나려고 하려고 하다가 야 근데 나와라카 폭포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고 가는 건좀 심하다 뭐 하나 해보자 그랬더니 그 하리케인 데크라고 있죠 폭포가 막 쏟아지는 밑에 바로 데크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있습니다 그래서 우비 입고 내려가는 건데 그거 재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하자 그래서 우비를 입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우비를 입고 폭포 옆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때부터 압도되기 시작했어요 그물 소리와 그 쏟아지는 물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그 물이 막터그 그, 그, 터져 나오면서 나오는 그수중와 그, 그 물방울들 데크에 가가지고 최대한 물 떨어진 데 가까이 갔습니다. 뒤로 돌아서 있었는데 등, 등 뒤로 물이 막 퍽치는데요. 그그 파워는 정말 이거 대단한 것이었어요. 거기 압도돼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아, 이게 나의가라고나 그러고선 이제 올라와서 우비받고선차 몰고 가다가 제가 문득 떠올랐어요. 아, 이거구나. 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꼭 나야가라 폭포를 영상과 사진과 TV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 나야가라 폭포가 쏟아지는 물 밑에 가서 서본 적이 없는 거죠. 진짜 능력은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남이 찍어서 보여준 것, 남이 만든 영상, 남의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누구도 그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답은 나올 수 있어요. 한국교회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진리이신 그 진리를 드러내고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만약 이것 자체가 거시듯인지, 이것 자체가 허구든지, 사람이 꾸며낸 얘기든지, 그게 아니라면 이 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듣긴 듣지만,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게 자기 거가 안된 것이죠. 말로만 하는 것이지, 자기 하트에 나와 있지 않고, 자기 몸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아직 경험이 안 됐으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어. 어, 여기서 학위를 끝내고 난 다음에 한국에 돌아가서, 그렇다면 그런 교회를 세워보자. 그런 교회가 가능하겠나? 그래서 지난 11년 동안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이름은 나들목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 교회가 어, 자라갔고요. 어, 그리고 10년, 1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것은 맞다. 복음은 능력이 있다. 복음은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들어 내고 복음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낸다. 맞다. 이것은 진리이다. 그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꿈을 꿀때 했던 설교들이 최근에 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 시카고에 우리 컨퍼런스를 하러 제가 왔어요. 이그 코스타 하고 난 다음엔 어, 우리,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을 모아서 제가 경험한 이 것을 좀 나누고 같이 디스커션을 좀 해보려고 제가 나왔던 트리니티에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세미나를 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시카고 지역에서 한 30명 모이면 많이 모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80명이 프리로이시스서 그랬어요. 아마 시카고 지역의 영적 갈급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쓰려고 책들을 가져왔는데 여기도 좀몇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 가시면 저희 교회에 대한 책이 두권 있고 어, 또한 거는 예수님의 중심 사상에 대해서 쓴 책이 한권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가져가시면, 아, 그냥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사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하려고 그래요. 아, 성경에는, 성경은 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어떤, 어, 한절로 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본문이 뭐죠? 여러분 다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야구장에도 걸려있잖아요. 하도 중요해서. 어, 한 책으로 복음을 설명한 데는 어디가 있을까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구원의 도리를 좀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의 한 패세지로, 한뭐 10절, 15절, 뭐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의 패세지로 복음을 간략하고도 심오하게 설명하고 있는 데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예요. 심오하면서도 간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오늘날의 기독교 공동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자신 삶 속에 아름답게 드러내지 못하는가? 첫 번째 이유. 그들이 그들의 구원받은 전의 상태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 구원받기 전에 상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않고 구원받은 줄을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부터 3절을 보면, 보게 되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상태인데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희,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 있다고요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죽어 계세요? 지금 점점 졸음이 오셔서 이 죽음에 가까우게 가시려고 하시는 분이 한두 분쯤 계신 것 같은데, 죽어 계세요. 살아 계시잖아요. 다 그죠. 근데 여기 죽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이 허물과 죄할 때 특별히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선명해져요.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는요. 한 마디로 딱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영어 하시죠? Sin. 영어가 sin이죠, sin. sin의 가운데에 있는 what is the center, central character of sin. sin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알파벳이 뭐예요? 뭐요? I centeredness. 나 중심주의가 죄예요. 죄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고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그 주인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간 것이 죄예요.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죄와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하고 헷갈려요. 기독교는 죄를, 도덕적 죄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몰아낸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사사기식으로 표현한다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사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잘 몰라요. 놀랍게도 죄가 무슨 유교적인 죄라고 생각해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줘? 난 거짓말도 잘안 하는데, 난 죄인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소리 한다고요. 근데 죄인은 뭐라고요? 한 아무리 의롭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도덕적으로 옳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려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아, 그게 어떻게 죄인이에요? 착하게 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어떤 존경하는 분이 여러분 집에 초대했어요. 집에 가보니까 너무 집도 좋고 그 사람은 너무 훌륭해 보여요. 정말 그 사람의 그 풍, 취가 풍취가 나타나는 그런 집이에요. 근데 뒷방에서 자꾸 무슨 소리가 나요? 그 친구에게 물어봐요, 그분에게. 저 소리 무슨 소리입니까 신경 쓸거 없어요. 같이 놀다가 화장실 가다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자기를 초대한 분의 노모가 정말 더러운 밥그릇 놓고 정말 옷도 엉망이고 잘 씻지도 못한 상태에서 거의 감금된 상태로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더 이상 존경하시겠습니까? 아무리 겉으로 볼때 훌륭해도 자기 부모를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똑똑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의로워도 자신을 만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몰아내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들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못 맺습니다. 끔찍한 일인 것이죠. 그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죄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 있는 이게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몇분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그냥 슬픈 얘기인데요. 그보다 더 슬프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자식들하고 관계가 끊어진 분들 참 괴로우시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부모와 관계가 끊어진 분들 혹시 계시면 그 평생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런 관계의 깨어짐보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어진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고통입니다. 그것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못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밤낮 우리들은 뭐라고 해요? 뭐 조금만 힘들면 뭐라고 해요?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재밌어? 죽겠다. 재밌는 것도 죽겠대요. 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한테 아주 본질적인 자세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자기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자꾸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주인이 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있으니까 교회는 밤낮 싸움박질 하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자기 의견이 늘오는데요 뭐. 자기가 중심에 있으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아요. 주님을 무서워하질 않아요. 교회를 깨는 자들은 주님께서 엄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엄하게 깨뜨리실 거예요. 저는 이 시카고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들의 소견에 따라서 교회를 깨요? 끔찍한 일인 거죠.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게. 그게 어떤 죄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는 뭐예요? 다시 말해 봐요. 죄는 뭐예요? 내가 주인인 척하는 것이에요. 내가 늘 옳은 거예요. 늘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건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근데 딴 사람에게 질문 던지지 마시고요. 나한테 던져 봐시고요. <laughs> 오, 저 목사님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오, 우리 집사람도 구원 못 받은 게 분명해. 이게 아니고, 내 자신에 대해 생각해봐요. 이게 우리 뼈속 깊숙이 있습니다. 어, 내일이면 제가 만날 제 후배인데, 그 친구들이 피, 피러하고 린다라고 한 친구인데, 지금 나성영락교의 영어 EM 책임자예요. 근데 가, 제가 제자훈련도 시켰고 그랬던 목사님입니다. 지금이야 다 이제 어, 나성영락교에 가서 오랫동안 EM 담당을 했어요. 근데 그 집에 딸이 있는데 다비다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다비다가 어 어리, 어릴 때 지금은 거의 막 철녀가 됐어요. 근데 어릴 때 어, 손가락을 이렇게 코에다 넣어가지고요. 코 속에서 뭘 이물질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그끄집어내는걸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요. 그다음 에뭐 하죠? 먹죠. 예,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셨어요. 예. 예. 그죠? 우리 모두가 그런 걸좀 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린다가 그 2세인데, 1.5세인데, 린다가 그 다비다를 보니까 이게 자꾸 그러니까 이걸 해가지고 이걸 먹으니까, 이 엄마가 다비다한테, 다비다 don't do that, i so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무 더러워, 다비 제발 좀 하지 마. 그랬더니 다비다가 갑자기 엄마를 딱 보더니 한 4살 됐는데, 말막 하기 시작했는데, 엄마를 딱 보더니 자기 콧구에더 손가락을 깊이 집어넣고서는 그걸 막 꺼내서 이렇게 돌돌돌 말더니 엄마한테 딱 보여주더래요. 마미 it's mine 그리고 입속에 속 집어넣더래요 엄마 이거 내거야 그리고 집어넣더래요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내거라는 거죠 전부. 내거니까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바로 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2 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서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 절을 보면 뭐라고 나왔죠? 전에도 우리도 다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시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보면 그 단어가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따라 살았다. 풍,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 공중의 권수 자은 자를 따라 다 마음의 욕심은 욕심을 따라 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다. 다 따라 했다는 것이에요. 재밌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의 뜻대로 살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철저하게 따라 삽니다. 뭘 따라 살아요? 세상과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요. 담배 피시는 분이 담배 끊기 어렵잖아요. 그죠.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주 어릴 때 야, 너는 왜 담배도 안못 피고, 그 크리스천 한다는 게참 피곤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 담배 끊을 수 있니? 끊기 어렵지? 넌 끊을 수 있는 자유가 없잖아. 난 담배 피지, 피지 않을 자유가 있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 세우고 있는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고 살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따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을 거슬러서살 수가 없어요. 세상 흉내내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돈 벌어야 된다면 돈 벌어요. 돈이 제일 중요하다면 돈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아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도 우리 아이들 공부 제일 잘하고 대학 잘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르쳐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돈 벌어서 집큰집 집 사가지고 큰 집에 서 하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돈만 벌어요. 아이들하고 교제, 관계도 맺지 않으면서. 왜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세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가르쳐 주셨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의 귀를 기울여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걸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없을 때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상태가 이런 뭐 아주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것 같지만 실제는 어때요? 세상을 쫓아 사는, 세상을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부싸움 하는 걸 봐도 똑같아요 똑같이 그래서 서로 어, 부부, 부부들끼리 기가 막힌 얘기들 하잖아요 신혼부부들 결혼하면 그 선배라고 불리우는 작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너길잘 들어야 된다 너 서방 길들이라고 해, 길 강아지예요 에? 강아지랑 결혼했나 사람과 사람이 사랑의 관계로 성숙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길들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누가 더 많이 파워를 갖느냐에 따라서 누가 돈, 돈을 더 많이 벌어오느냐에 따라서 힘의 균형이 달라져요 이게 바로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그 사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하라는 대로 t v 커머셜에 나오는 대로 딴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고? 맨 마지막에요. 3절 마지막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미래에만 오는 거 아니에요. 심판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적 심판이 있고 하나는 미래의 심판이 있어요. 현재적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살지 않으면 우리가 피해를 봐요. 우리 자신이. 거짓말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냐 그러지만 거짓말 자주 하는 사람들은 인격이 거짓말 하는 인격이 돼 버려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거짓말 하는 인격은 사람 만나 보면 느낌으로 알아요. 아이 사람은 사특하구나. 이 사람은 진실하지 않구나. 알수 있어요. 이미 인격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버느라고돈 버는 것에 매진하느라고 아이들하고 관계, 소통하고 이야기하지 못하면 아이들하고 관계가 깨져요. 아이들하고 관계가 깨어지면 고통스러워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미 왜냐면 성경에선 돈 버는 거 보다 애들이랑 같이 있는 게더 중요하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러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행동을 막 함부로 하고, 과식하고 운동 안하고 그러면 몸이 상해요 심판당하는 거예요 현지적 심판이 우리들 삶 속에 있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랑 같이 살게 되면 그 사람들 인격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일부 일처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예? 네? 남자, 와 여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동물이 아닌 모습으로 살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들은 안 해보셨나요? 아, 저, 여러분들, 뭐, 저보다 젊으신 분들도 있고, 제 나이 또래도 계신 것 같은데, 슈퍼맨놀이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보자기 뒤에다 이렇게 하고서 뛰어내리는 거, 그럼 펄럭펄럭 날아가는 거 하잖아요. 그럼 뭐 탁자에서 뛰어내리고 소파에서 뛰어내리고 기분 좋죠. 막 팔록팔록 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다가 조금 깡이 생겨 가지고 계단 위에서 뛰어내리고 약간 발목이 시큰했지만 어떤 아이들은 1층에서 뛰어내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발목이 부러지죠. 잘못하면 등뼈도 부러지고요. 세상에 중력의 법칙이 있는 중력의 법칙을 어기면 누가 손해 봐요? 하나님이 손해 봐요? 아니에요. 중력을 법칙을 어긴 사람이 망가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동물처럼 만들지 않으셔서 인간은 아주 정교하게 만드셨어요. 아주 정교한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잘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인간이 동물이랑 다를 수밖에 없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럴 때 인간은 고귀하고 아름답고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법칙을 따르지 않으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돼요? 망가지는 거예요. 살면서 그게 현재적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한 것이에요. 이 땅에. 그래서 이건 아마 여러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기 인생이 많이 꼬였다. 그러신 분들은 내 꼬인 거잘 생각해 보시면 어디서 꼬였나 보면 내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칙을 따라 살지 않아서 내 인생이 이미 꼬여 있는 거예요. 이거 꼬인 거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그냥 꼬인 대로 살아야지. 그죠?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복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어, 안 꼬이셨군요. 예, 네, 반응이 없으세요. 하긴, 여기서 빨리 반응하긴 좀 그렇죠. 그죠? 아,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많은 부부들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얘기한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같이 그리스도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어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예요. 근데 그런 관계가 나타나는 부부가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가르친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내는 하기, 아내, 아내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그렇게 아름다운 부부관계 다른 사람 이렇게 보면 와참 멋지다. 저 부부처럼 나도 늙었으면 좋겠어. 그런 부부가 눈은 씻고 찾아보기도 어려운 것이에요 현재적 심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워요 그러다가 마지막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마지막 심판은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수많은 목사들이 무시하고 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은 막 하나님 얘기하지만 사는 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요 그럼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 사람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무시돼도 되는 그런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이 없는 데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그 거기 지옥이에요. 자기가 선택한 것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지멋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말해요, 하나님 왜 지옥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 힘들게 만드냐고. 아니에요. 살아 있는 동안 자기가 택하고 자기가 믿고 살았던 것을 죽고 난 다음에 그냥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주 인격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예? 하나님은 억지로 그보낸게 아니고요. 살아 있는 동안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걸로 보내는 것이에요. 그게 마지막에. 이때는 하나님부터 완벽한 소회가 이루어집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 이, 있다고 행동했던 그런 모든 위선조차 아무 소용이 없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서 불이, 막 불이 붙는다는 얘기는 그게 막 뜨거워가지고 아뜨거 아뜨거 이러는 게 아니고요. 그런 모든 가식들을 다 태워버린다는 뜻이에요. 너무 부, 불이 나듯이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화끈할 정도로 부끄러운 그런 괴로움, 고통이 있는 그런 지옥으로 갈거리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때는 알게 될 거라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는지, 왜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움을 나타내지 못하는지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건 뭐예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크리스찬들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또는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기 전에 상태를 잊어버렸어요. 하도 오래된 일이어서. 그래서 자기가 도대체 어디서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어디서 끄집어 놨는지 마치 물에 빠진 사람들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식으로 자기 물에 빠졌던 걸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 보면 끊임없이 전에는 너희가 어떠했던 것을 기억하라. 전에는 너희가 전에는 너희가 지난 날에 너희가 어떻게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는 구원의 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구원의 도리를 얘기하는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이야기하기 전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자기 마치 두 장이 넘는 두장 반이나 되는 긴 장을 하루에서 사도바울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얘기하기 전에 사도바울은 죄를 먼저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면 구원의 즐거움도 없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모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건왜 죽기까지 하셨대? 라고 얘기를 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그의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 있어서 쩍하면 이놈이 기어 올라와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 없는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게 한다라고. 특별히 언제 나에게 권위와 돈과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 때, 그럼 그게 자기 건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죠. 우리 뭐 여기 박목사님도 계시고,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교회 리더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거거든요. 이분들께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지, 재벌들의 돈, 걔네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지. 그 함부로 쓰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아멘? 정말 아멘이세요?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내 것인장하고 함부로 쓰고 그러면서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저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았다고 볼수 없다, 없다고 확실하게 이제는 얘기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삶을 보고 자신이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살고 있다, 그럼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 사람이랑 다른 게 뭐가 있나? 교회 다니는 거랑 황금하는 거랑 종교적인 활동하는 거 말고 내 성품이 바뀌었나? 내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었나? 내가 며느리 대하는 자세가 바뀌었나? 내 아들 대하는 자세가 바뀌었나? 내가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나? 하나도 안 바뀌셨으면 질문해 보셔야 돼 이게 구원받은 거 맞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 되셔야 된다고 하는, 주인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난 다음에도 그 고백에 걸맞지 못하게 사는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 적어도 괴로워는 하는가? 괴로워도 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잊어버리고 있다가 주일날 와서, 아우, 지난주에도 저희는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기도하는 게 기독교라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주인을, 잊어, 주인을 잊어버려도 어떻게 일주일 내내 잊어버리다가 주일날만 예배 때만 오면 기억이 나냐고요. 그게 주인 맞아요? 그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돼요, 스스로에게. 그러면 그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봉사한다고, 입은 설교한다고, 목사들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겉을 보지 않으시고 뭘 보신다고요? 우리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셔야 돼요.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심각하게 된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이죄의 심각성 이게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에 대해서 간과하는 데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성추행을 하고 난 다음에 성추행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안 좋은 어엇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었지만 이 친구가 정말 회개하길 바랬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한다고 말도 정확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어, 교단과 교회도 그냥 얼버무리면서 징계도 징계인지 아닌지 알수 없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한 다음에 이 징계가 끝나기도 전에 그 근처에 또 다른 교회를 세웠어요. 젊은이들도 몰려가요 거기요 이게 한국 상황이에요.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모르게 됐어요.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주 슬픈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본 우리 저 조국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만 그런가요? 여기도 그래. 왜 그래요? 하나님 무서운 게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주인이 돼서 살면서 자기 교회 다닌다고 자기 구원을 무슨 따 놓은 줄 알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 나타날 아예 출발점이 생기질 않는 것이죠. 우리 주님 너무 슬퍼하세요. 우리 주님이 왜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지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 망가뜨리고. 그리고 이 죄의 특성 중에 아주 재미, 아, 재미있는 게 고통스러운 특성은, 특성은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나고요. 제 먼저 망가지는 게 누구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 가족들, 내 자식들, 내 부모.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면, 나부터 망가지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망가져요. 이게 죄라고 하는 건 무서운 놈이에요. 이건 뭐, 아니, 그냥 회귀하면, 돼. 많이 크리스천들이 그래요. 죄 짓고 회귀하면 된대요. 죄 짓으면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회귀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그 망가진 건 그냥 남아요. 예?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지, 그래서 뭐 미량 같은 영화를 보면 자기가 용서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게 기독교를 잘못 가르쳐 놨더니 그때의 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용서받았지만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남은 고통들은 고스란히 남은 것이에요. 그걸 어디 내가 용서받았다고 말해요? 그건 다른 차원의 얘기. 하나님 용서하셨죠? 정말 용서하셨다면 그렇다면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평생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게 하신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그렇게 무서운 놈이에요. 죄는 죄짓고 회개해도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만큼 망가지는 것이에요. 인생이. 돌아갈 수 없어요. 근데 죄를 잘못 가르쳐 가지고 마치 뭐 죄가 그렇게 쉽게 뭐 용서 기도만 하고 몇번 울면 없어지는 걸로.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그것을 없애 주시는 거지. 없는 것처럼 여겨 주시는 거지. 그로 말미하면 결과는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남는단 말이에요. 맞죠? 그죠? 예, 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죄를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와 죽기까지 싸우라고 말씀요 죽는 게 낫다는 거죠. 죄 짓는 것보다. 예? 네? 그게 다 농담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 매력을 잃어버리고 아름다움과 이 능력을 잃어버리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이 죄의 심각성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죄의 심각성이 없이 크리스천이 되고요. 크리스천이 되고 난 다음에도 죄의 심각성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런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니까 여전히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도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한국 교회는 그리고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앞으로 나, 나중에 반드시 심판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복음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게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건다 알죠, 그죠 여기 수천 번 들으셨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한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4절부터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4절부터 7절을 다시 보시면, 4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으로 인하여 라고 나와요. 그리고 5절, 6절 보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이 아, 두절은요, 이 두, 두절을 두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서, 로마서, 오. 예. 로마서에서 로마서 5장, 6장을 다 활애하고 있어요. 이 두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이 두절이 얼마나 심오한 절인지 잘 모르는 거죠. 예, 이거 바울은 로마에서는 길게 설명했기 때문에 두 장씩이나, 오장, 육장, 두, 두 장을 하려 한다고요. 어, 여기 보면, 이,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끔찍한 상태에요. 우리 정말 그리스도의 세상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죽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 밑에 있고, 자기 인생만 망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아이들 망가뜨리고, 세상 망가뜨리고, 사회도 망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보세요. 이거 얼마나 망가졌는지. 아, 정말 너무너무 슬, 슬픈 일이에요. 미국에 여러분 사시면서 죄 짓지 마세요. 왜냐면 미국의 사람들은 너무나 이, 큰 죄를 짓고 있어요. 무슨 죄인지 아세요? 미국에 사는 걸로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저 조목선 뭔 소리라는 거야. 뭐냐면요. 지금 1분에 12명씩 아이들이 굶어 죽어요. 1분에 12명씩 아이들이. 5초에 하나씩 죽어요, 아이들이. 예? 애들이 물을 못 마셔가지고 더러운 물 마셔서 죽는, 이 오염돼서 죽는 애들이 몇, 하루에 몇천 명씩 에요 말라리아가 죽는 아이들이. 물이 없어서 근데 여기는요 미국은 물 에어컨 일회용 용기들 우린 다 쓰잖아요 세상에 자원이 이렇게 나오면 그 자원이 전부 우리가 써요 여러분들하고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그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아니, 그 사람이랑 우리랑 무슨 상관있어?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자기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는 목말라 죽고 있고, 하나는 그냥 샤워물 터트리고 있고, 누구 누굴 보고 계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끔찍한 상황이 우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네? 세상이 막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사실 얼마나 우리가 어, 어, 문제가 심각한지. 그, 굶어 죽는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요. 그, 곡물 생산량이요. 지금 전 세계 역사상, 지금만큼 생산량이 많았을 때가 없어요. 인류 역사상. 지금 나오는 곡물 생산량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양의 3배가 나와요. 근데 이 곡물 생산량 중에 3분의 1이 어디에, 누구한테 쓰이는지 아세요? 소돼지 먹이는 데쓰요 곡물의 3분의 1이. 소고기 1kg이 나오기 위해서 곡물이 10kg을 먹여야 돼요. 돼지고기 1kg이 나오기 위해서 곡물을 5kg 먹여야 돼요. 인간이 먹어야 될 곡물을 동물에게 먹여서 우리들은 닭, 소, 개, 아니, 개는, 개는 그렇고, 예? 이거 마음껏 먹어요. 여러분 고기 조금 드셔야 돼요.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 생산된 공유가 우리 가난한 아이들한테 가야 될것들아다 일로 가는 거예요. 공부를 우리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 저희 육류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실 것 같으세요? 네? 스테이크 먹다가 그냥 반 버리고, 네? 우리 그렇게,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쪽에서는 밥도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시면, 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끔찍하고 망가진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땐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제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식 생각해 보세요. 한 자식은 지금 굶어 져서 삐삐 말라 가지고 기아 상태에 있는데 이한 놈은 배가 터져 가지고 비만증에 걸려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둘다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죽어 있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거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아 사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말며, 긍휼의 풍성한, 긍휼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야 아, 너무 불쌍하다. 이럴 때 죄에 빠져. 이렇게, 이게 진노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말암 아마 그 크신, 거기 관사가 붙은 거 이거 재밌는 거예요. 한국말은 관사 잘 번역하질 않아요. 관사를 안 쓰기 때문에 한국말은. 근데 저그 크신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규정된 사랑을 얘기하는. 그 사랑.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의, 아, 하나님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지.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그사랑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게 5절, 6절이에요. 이게 로마에서 서 5장, 6장의 전체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오, 보세요. 5절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리셨고,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 나왔죠? 6절에 보면, 함께. 이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이 구조를 보면 헬라어로 보면 이 구조는 아주 명확하고 아주 이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 정말 아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아까는 어땠었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난 것이에요. 네? 그뜻이에요 이런 감격이 없으시네. 하나님이랑 이렇게 관계 맺게 됐다고. 여러분도 아까 찬송하셨죠? 네? 찬송 부를 때 보니까 별로 열정적으로 안 부르시는 분이 많으시던데 어떻게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목이 만한 소리로 부르세요? 아 저는 찬양 부를 때마다요, 자꾸 목이 쉬어요. 왜냐면 아니 그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청와대 앞에 가서 제가 이명박 대통령 위해서 노래 부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나와서 오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다니 잠깐 들어오세요 차 한잔 합시다 그러나요 아마 그러기 전에 전경들이 와서 잡아갈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세요 아멘? 여러분들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세요 내 귀에 향기롭다 내 귀에 감미롭다 너희들의 사랑의 고백이 나 너무 좋다. 그게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 있다는 것이에요. 살아난 거예요. 응? 두 번째. 함께 일으키사 일으켰다라고 하는 단어는 부활했다라고 하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 우리는 부활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부활됐으면 어떻게 되냐면 부활하는 부활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렇게 부활하게 된 거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해서 세상 의 풍속을 어떻게 쫓아 살았죠 따라 살았죠. 근데 이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을 거슬려서 살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크리스천들 중에 다들 그렇게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짓는데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제가 올, 올 가을에 나올 책인지 돼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 교회 안에 있는 거짓말 시리즈라는 책이 있어요. 크리스천 이하는 거짓말만 모아가지고 12개인가 설교한 게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원으로도 육신이 약해서. 예? 그 예수님께서 갯세만에서 한얘긴데 그거 갖다가 아무 데 갖다가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속엔 뭐가 있다고요? 성령께서 계세요. 성령의 능력이 계세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던 능력이세요.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거스를 수 있어요. 따라 해보세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거스를 수 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면 그런 일이 우리한테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도 파워풀한 거라고요, 원래. 근데 그걸 모르니까 밤나. 우리는 또 지난주에는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 에잘 사는 거예요. 승리하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원래 원래 그렇게 사는 게 원래예요. 그렇게 살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에 그런 말들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었다고. 네? 우리는 율법을 율법이 요구하는 말을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너무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면요. 어쨌든 그래서 아까는 어땠어요? 세상을 쫓아 살고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물려 갔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일으분을 받았어요. 능력이 우리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전엔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죠? 근데 여긴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야? 진노의 자식이 아니냐 이건 뭐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돼서 하나님 옆에 바로 앉았단 말이에요. 이 세게 야면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여기 지금 막, 저는 여러분들 아마 연세가 좀 드셨어도 지금 이 순간에 막 뛰어서 오 예스 뭐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laughs> 여러분 지금 어디 앉아계세요? 거기 어, 네, 저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 어디에 가장 앉아계시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냐면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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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됐어요? 상속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걸 잘 보세요. 여기 내용들이 전부 다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안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한국말이 시제가 좀 약하긴 하지만 이게 시제가 다 나타나죠. 이게 안치실 살리실 것이고 일으키실 것이고 안치실 것이에요? 미래로 돼 있어요? 아니에요. 다 이루어진 과거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전심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살아났고, 이미 부활했고,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요. 되었다고. 여기 더 세게 아멘 하셔야지. 예, 네. 우리 뭐 좀뭐좀 먹고 할까요? 여러분 힘이 너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멘 네? 하고 싶은데 힘이 없으신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미 다 완벽하게 이루신 것이죠 기독교는 뭐뭐를 해라의 종교가 아니에요. 두두낫의 do, do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의 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던의 종교야. 던디오 n 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요. 끝났다고. Finished.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고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을 저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그 놀라운 걸로 자기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리셔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야,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정말 압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할 때 소리 지르고 기도하시는 분들 있어요. 무조건 지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왜 지르시냐면, 그렇게 크게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열심을 좀 정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물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를 때가 있는데 자 기도합시다 그럼 무조건 소리부터 지르고 시작하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건데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셔서 내가 세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에? 그런 마음이 속에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저는 기도는 어떤 데 정말 외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내 아들이 와서 밤만 아버지! 밥 먹읍시다! 아버지! 오셨어! 내 아들이 매일 그러면, 야, 너 미쳤냐? 아들은 그렇게 안 해요. 아빠 오셨어요? 아빠 우리 밥 먹어요. 아빠, 나 야구공 하나 사줘요. 이렇게 얘기하지. 아버지! 나 야구공이 필요한 걸 모르셨습니까? 야구공을 주셔야 돼서! 그래야 아빠가 야구공을 줘요? 그 가족 이상한 가족이죠, 그러면. 그냥 아버지 저한테 야구공이 있는 거 아시, 필요한 거 아시죠? 저한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주세요. 안 주시면 뭐, 필요 없다는 뜻이네요, 뭐. 기도 열번 해야 주신다고, 야구, 야구공을요? 우리 아들한테서 저는 안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요? 아, 무슨 놈의 하나? 죄송해요. 아,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요? 기도를 열번해야 들어주고 아홉 번까지 하고 오한번찾안 찾네 안 줘. 무슨 심술이구저도 그런 그래 거기 논문지는게 맞아요. 그런 놈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아시는 이라. 예? 그런 하나님이시잖아. 정말이에요? 그럼 안 믿는다니까? 정말 믿으면, 우리가 살아난다는 걸 믿으면, 여러분 노래할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자세가, 하나님 저 왔어요. 제 노래 들으신다고요? 저 음친데. 그래도 들으세요? 감사해요, 주님. 그럼 노래하는 거죠.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건데. 감히 우리가 어디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불러요? 조수미쯤 돼도 안 돼. 영성이 부족해서 안 돼요. 노래는 잘하지만. 우리 누구 노래를 하나님께서 감, 감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 일를 우리가 살아났다고요. 아멘? 네. 그 살아났어요. 그살아나거안 믿는다니까요. 우리, 우리 속에 부활의 능력이 있어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데, 밤낮 진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밤낮 그 기도한다니까. 성경에 어딜 이렇게 육신이 약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얘기 나오지. 성경의 가르침을 믿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벌 주신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세요? 그 벌을 그 아들 예수한테 다 쏟아부으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 우리 심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우리가 현재적 심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우리가 그 결과물로 인해서 고생하는 것이 있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이 있을 턱이 없죠. 밤낮 빌빌빌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죄에 빠져 있었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왜? 구원을 이루신 이 놀라운 일을 못 보았으니까. 모르니까. 그게 두 번째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요, 이, 그렇게 구원을 그렇게, 이거, 이 두, 두 번째까지 되시면, 세 번째에 대해서는 구원받은,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져야 돼요. 내가 왜 구원받았나 하는 게. 그거 한번 보세요. 6절 끝나고 7절 보면, 이는, 이렇게 구원받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한다고요 오는 세대. 다음 세대에도 이것을 나타내려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여러분들 죄송한데요. 나이 드신 분보다 오는 세대가 더 많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구원의 목적이니까. 우리가 잘못 살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은 적어요. 오는 세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게 나왔잖아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 세대에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누구에게 그 다음에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나만 구원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다음에 오는 세대에게 이 복음의 놀라운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거룩한 소명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 후손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멋진지 보여줘야 돼요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다음 따라오는 세대가 이 놀라운 지극히 풍성한 심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미국 교회에 가서 놀랐어요 할머니들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는데 그 예배 때 가가지고 제가 뒤에서 찬양을 하니까 또, 저는 또 하여간 열심히 찬양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주님께서 저, 제 노래를 들으시는데 제가 열심히 해야죠. 미국 사람, 아니든, 아니든 하여간 열심히 저는 해야 돼요.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끝나고 났더니 할머니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어, 영맨이 이렇게 소리를 에너제릭하게 이렇게 불러줘서 고맙다. 그렇게 영어로 물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예? 하여간 영맨도 들었고, 에너제틱도 들었어요. 근데 너무 슬펐어요. 야, 미국 교회 이렇게 기가 막힌 카스테드로 기가 막힌 성전 안에 이한 주만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여가지고 노래를 하고 있는구나. 그리고 내 영매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교회구나. 어쩌다 이 교회가 이렇게 된다. 미국 교회가. 그게 제가 8 9년대 와서 경험한 것이었어요. 근데 20몇 년이 지나서 이민교회 와보니까 이민교회가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끔찍한 일이야 이건 뭔가 something wrong something wrong 이렇게 된건뭐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면저기 나왔잖아요. 오는 세대에 나타난다고 그죠? 커밍 제너레이션에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심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오기 전에 어떤 자료를 이민교회에 대한 자료를 훑어보면서 그 통계자료 연구한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를 읽다 왔는데요. 지금 엑소더스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중고등학생 애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아예 교회를 떠나는 것이 80%에서 90% 사이래요 지금 한국 애들이 한국 교회를 떠나가지고 무슨 저기 이세교회뭐 영어 저 EM 잉글리시 미니스트리또 외국 미국 교회 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아예 교회를 떠나 버린대요 80에서 90%가. 이민교회 썸씽으로 심각한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극복할 건지. 이거 극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시면 여러분들 어떡 하실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어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진노의 자녀였던 놈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내아들을 희생시켜서 너희들 죽어서 너희들 살리고 너희들 일으켜 세우고 너희들 내 우편에 앉혀 놓았더니 너희들은 너희들 다음 세대에 뭘 하고 왔느냐? 주님께서 안 모르실 것 같으세요? 모르실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는 세대.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면요.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교회 어른들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해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뒤로 빠지고 젊은이들이 좀 중심이 될수 있는 그런 울타리가 되어줄까? 이게 교회 어른들이 하셔야 돼요. 저희 나들목 교회는요, 평균 연령이 한 30대 초반 정도 돼요. 한 32세 정도 됩니다. 32세, 3세가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60 넘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으세요. 근데 60 넘으신 이 어른들은 우리 교회에서 참 놀라워요. 저희는 그 강당을 빌려서 쓰기 때문에 저희 공간이 없어요. 그럼 이 어른들이 한 여름 한 겨울에도 예배 시간에 먼저 오셔서 예배당의 이장을실다 닦으세요. 한 800석에서 천석 되는 그걸다 닦으세요. 젊은 놈들은 안 나와요 그때. 근데 어른들이 말 없이 하세요. 말 없이. 젊은 애들한테 뭐라 이래라 저래라 안 하세요. 그냥 기도하시고 뒤에 투회가 있어요. 놀라운 건요, 이래라 저래라 안 하고, 그렇게 그냥 섬기시고, 뒤에서 이럴 때, 교회 젊은이들이 교회 어른들을 존경해요. 아, 우리 교 어른들 너무 멋있다. 우리도 저렇게 늙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는요, 젊은이들이 뛰놀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청바지 입고 나왔잖아요. 그죠? 보기 싫으세요? 저좀 젊은 척 하고 싶은 거죠. 청바지고 오면 어때요? 저희 교회는 이저귀 뚫고 오거나 뭐이 머리 염색하고 오거나 이런 친구들 많아요. Why not? 저도 하고 싶어요. 왜안 돼요? 뭐 그게 예수 믿는 거랑 그렇게 심각해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럼 우리들이 마음을 넓혀야 돼요. 우리 시대, 세대의 관점으로 젊은 세대를 재단하고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교회는 죽어요. 그럼 나중에 주님 앞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물으셔야 돼요. 젊은이들을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들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면 젊은애들이좀 이상한 짓하라도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들 젊을 땐더 했잖아요. 아니, 에이,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안 웃으셨어요. 여러분들 젊을 때도 이상한 짓 많이 하셨죠? 예? 아, 우리 솔직히 말해보세요.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도 한다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도 주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게 우리는 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늘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 당대에 잘 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좀제 얘기를 좀 할까요? 저는 저희 교회를 세워서 요즘 우리뭐제 말로 이렇게 이게 참 부끄러운데 어, 하도 한국교회 대안이 없으니까 저희 교회를 좀 대안으로 좀 보고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아마 65세나 70세 정도까지 은퇴하려면 아마 15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 은퇴할 때까지 저희 교회가 아마 잘 자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65세에 은퇴한다고 치면 65세 때 제가 은퇴할 때그제 교회의 모습이 제 성적표일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10년 후에 그제 교회의 모습이 제 성적표라고 생각해요. 제가 떠났더니 교회가 허물어지더라. 제가 교회를 떠났더니 교회가 쪼개지더라. 그러면 제가 목회를 엉망으로 한 거예요. 제 성적표는 제가 있는 동안 사람들이 주목하고 박수쳐서 "아우, 어, 잘한다. 저 목사님, 목소리,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건 세상적인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10년 후의 평가가 정확할 거예요. 10년 후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세대가 또 책임져야 되니까.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무릇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사람이지, 자기 세대의 성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역사 의식이에요. 내 대에 성공하고 다음 대는 모르겠네요. 오는 세대를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 속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공통된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을 보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받,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을 때 은혜로 받은 겁니까? 믿음으로 받은 겁니까? 아, 바울은 왜 이렇게 말을 까리까리 하게 하는지 몰라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어도 뭐 through by. 그게 뭐 이렇게 다른지 헬라우도 비슷해요. 뭐뭐 뭐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받은 거예요, 구원으로 받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면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자, 믿음이다 나는. 믿음이다. 한흔 들어주세요. 괜찮아요, 선생. 믿음이다. 난 믿음. 네, 솔직하게. 은혜다, 은혜다. 네, 나머지 안 되시면 난못 받았다 그런 얘기죠. 네. 아, 다시 앞으로 가시면4절 사절 4절 가시 오절 5절 가시면 5 절에 가 보세요. 저기 가로가 있죠. 바울은요 논리적인 사람 같은데요. 가끔가다가 되게 흥분해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해드릴 먼저 해. 지금까지 월드 프로세스가 있으면 이렇게 딜리트하고 다시 쓰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이시고 어, 너희가 은혜로 말면이말 어, 아는 거지. 또 함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지울 수가 없어서 구원은 뭘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값없이 주신 것이죠. 예? 네? 은혜 중에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최고봉이에요. 이따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1%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99%, 99 99.999%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는 우리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해. 이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럼 믿음은 뭐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병든 걸 고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의 이상한 목사님들이 기독교의 믿음을 마치 자기가 세게 믿으면 주시는 건줄 알아요. 그래서 그건 믿어도 그냥 믿어도 미 믿습니다. 이렇게 뭐 해야 되잖아요. 예? 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아니고 샤마니즘이에요. 잘 들으세요. 내 아들이 장가갈 줄로 믿습니다. 이건 기독교 믿음 아니에요. 그냥 내 아들 장가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누구누구 아픈데 병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하세요. 병 나올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낫게 해준대요. 안 낫게 해줄 수도 있어요. 저희 아버님 2년 전에 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 신앙 깊은 거룩한 형제였어요. 아버님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그암 고치시는 거 아무것도 아니는거 알고 있었어요. 고쳐달라고도 몇번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뜻이면 고쳐주시고.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뜻이면 고쳐주시고. 제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다 끝났으면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게 믿음이지. 그좀 살겠다고. 좀더 살겠다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우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있게 된다고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뭘 살겠다고 이렇게 난리예요 물론 아픈 사람들,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이 참 듣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데요? 왜 예수께서 죽으셨는데요? 예수님 부활이 장난인가요? 우리의 소망인데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에 믿는다라고 하는 게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으면 그게 기독교예요? 무당 종교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지고 있어요. 배신감. 내가 평생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잘못 배우신 거예요. 세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제국에서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아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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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조금만 더 세게 조금만 더 세게 조금만 더 세게 아, 아1% 부족했다. 안 됐다 이번엔. 예? 아니에요. 지난주에 그그 그 코스타에서 제가 들었던 예화 중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예화가 우리 아침에 저는 저녁도 쭉 설교했고 오전에 설, 두 분이 설교했는데 한 분이 얘기하기를 그 그분도 딴 얘기 딴 분의 얘기를 어 인용해서 하는데요. 홍해를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데 홍해 바다 건너갈 때 바, 바다 갈라졌잖아요. 이렇게 쫙. 예? 건너갈 때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구원의 능력을 만군의 하나님신을 감사합니다. 막 찬양해서 막 걸어가고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막 아, 옆에서 이렇게 물이 쏟아지니까, 어, 이 물이 쏟아지면 어떡하나. 어, 그러면서, 그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떤 사람 막 노래 부르면서 막, 만군의 하나님이 막 이러면서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어, 그러면서 가면, 어, 한사람한테 물이 쏟아져요? 믿음이 무지하게 약한 거 아니에요? 어, 하고 가잖아요, 이 사람은. 그 사람도 지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위를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얼만큼 미, 세게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의 믿음을 무당 종교로 바꿔가지고, 오늘날, 교회에서 뭐, 세게 믿어라, 헌금하라, 뭐, 이러면 된다, 뭐. 끔찍한 일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무당의 것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정직하게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한게 별로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잘 이해하고, 아, 그렇게 하셨군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군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9절 갑시다. 9절, 10절 가봅시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9절, 10절.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가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내가 한게 아니니까 구원받은 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전 감옥한다는 말을 많이 써요. 감격해서 우는 거죠, 그 앞에서. 예?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코스타에 가서 우리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청년들이 그래서 제가 첫째 날 복음을 전하고 또 마지막 날에 다시 또 콜링 했는데, 어, 우리 오늘 학생들 중에서 한 4,50명 정도가 회심한 것 같고, 한 100여 명이 주님께 다시 재혼신을 했어요. 근데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 제가 얼마나 부족한 걸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통해서 이 귀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이 청년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고, 자기 부모를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고 막 울면서도 부모를 용서하는 기도하고 부모의 관계를 회복하게도 기도하고 이런 막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제 인생인 제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수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크게 자랑치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세요? 가끔 자다가 이렇게 가지고 어 내가 구원받았어 어우 다행이다. 그럼 다시 자지 않으세요? 그런 경우 전혀 없어요. 저는 <laughs> 가끔 가다가, 헉, 내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 나어 큰일 날뻔 했다. 어 다행이잖아. 저 고등학교 때 우리 주님 찾아오신 게 너무 감사해요. 제 성격이 좀 불같아서요. 제가 고등학교 때 미리 안 찾아오셨으면, 대학교 때 들어갔으면 좀 망가졌을 거예요. 운동권이 됐든지, 아니면 활락가에 밤에 황제가 됐든지, 약간 제 에너지를 어떻게 쓰긴 썼을 거예요. 이놈 빨리 안 잡아주면 안되겠다 싶으셔서 신님께서 아무것도 모를 고등학교 이럴 때 찾아오셔서 저를 회개하게 하신 주님 얼마나 감사하지 네? 구호는 감옥하는 거예요. 자랑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 당시에 헬라적 그 성령적 표현이에요. 자랑하지 않는다는 표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울고 있고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 0 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건 내일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럼 대부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내일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그건 넘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여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 우리는 어떤 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 우리 선한 일 성경에 보면 선한 일 good works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이유는 살아 있는 동안 뭘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살아 있는 이유는 살아 계신 동안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인생을 남겨 놓으신 거예요. 네? 선한 일은 뭘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상처 받은 사람들을 품어 주는 것이에요. 자꾸 지적하고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안 하셔도 돼요. 참선은 사탄이 하는 것이에요. 너 뭐가 잘못됐어? 너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지적하는 행위는 사단이 늘 하는 거고, 걔네 전문가예요. 그걸 그졸개가 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잡아 주는 것이에요. 정말 분별이해서 잘못됐을 때 커렉트 하는 일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매우 성장했을 때 하는 일이지. 영적 성숙도가 없는 상태에서 딴 사람을 커렉트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등 뜯어주고. 그런 분들이에요. 교회 젊은이들 여러분들 보면 와가지고, 아이, 권사님! 하고 와서 안길 수 있으셔야 돼요. 권사님, 지난주에 힘들었는데, 어, 내가 너 위해서 기도했다. 장로님 아, 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그지? 아, 나도 젊을 때 많이 힘들었다네. 잘 버티게. 아, 이런 어른들이 돼야지. 예?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런 게. 교회에서 누구 보면 실망하고 있어요. 낙심하고 있어요. 그를 찾아가서, 형제,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게 선한 일이에요. 교회 오면 이렇게 좀 소외된 분들이 계세요. 예? 주님은 그들에게 마음이 가 계세요. 지극히 작은 대들한테 그러면 뭐좀 사회적으로 교회 에 와서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마저 커피 마시고 뭐 도넛 스먹고 주님께서 안 좋아하세요. 너왜 교회 와서 그러냐. 골프 클럽 가서 그거하지 골프 클럽 라운지에 앉아서 그러지. 왜 교회가 뭐 골프 클럽 라운지냐. 교회 와서는 이렇게 봐서 아 누가 소외되고 있나. 누가 사랑을 덜 받나. 그럼 그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게 교회지. 그런 게 선한 일이에요. 아멘. 고기 적게 드시는 거, 선한 일이에요. 아, 나 이제 고기 좀 적게 먹어야 되겠다. 아, 여러분 생각나세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그, 요즘 한국에서는 닭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예? 여기서도 많이 드세요? 여기도 많이 드시죠. 프라이드 치킨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생각, 여러분들 잘하실 때, 닭을 한 마리 삶으면, 얼만큼 드셨어요, 여러분들? 닭다리는 아무한테는 안 들어갔어요. 그죠? 닭 다리 하나 제일 우리 못 먹었지 않았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영양실조로 어떻게 죽었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이 한 사람당 닭한 마리씩 먹는다니까.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이 닭을 키우기 위해서 먹었던 사료가 없어서 굶어 죽는 어린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나 이제는 닭 조금 먹겠다. 어? 닭 그냥 다리 하나 먹고 떨어지자. 네? 카페 토리에서 음식을 남겨요? 예? 네? 음식을 남길 자격이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없어요. 자기가 먹을 양만 먹고 나머지는 남기시면 안 돼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왜냐면 그때 우린 뭘 기억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긴 좀 낫네요. 오늘 그래도 에어컨을 높이 안 하셨네요. 학교를 가게 되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제가 욕이 나왔어요. 왜냐면, 여름에는 학교 갈때 긴팔 입고 가야 돼요. 겨울에는 학교 갈때 반팔 입고 가야 돼요. 여름은 춥게 만들고 겨울은 덥게 해요. 에너지가 남아 도는 거죠. 누가 미국 사람들만 에너지를 그렇게 쓰라고 했어요. 이 에너지가 누구 건데? 미국 거예요? 그럼 죄인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다 하나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할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죠? 예? 우리가 약하고 힘든 사람을 위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태를 돌보는 데까지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이 착한 일을 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각자 전문 분야를 좀 정해놔야 될 정도로 분야도 많고 할 일도 많아요. 아멘 그거 하면서 살라고 하신거예요 우리 아까 이 10절에 보면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가운데가 뭐예요 착한 일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죠 앞으로 올라가보세요 아까 1절 2절 가보세요 맨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 뭐 가운데 행했어요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다시 십구 그 절로 가 보세요. 그렇게 행하던 사람이 죄와 허물 가운데 행하던 우리가 십절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선한 것 가운데 선한 일 가운데 행하는 사람으로 바뀐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아멘. 그럼 참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결론 부분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왜 아름다움과 능력과 그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가? 첫 번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않거나 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 크리스찬인 척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죄의 심각성은 우리를 끊임없이 따라다녀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제 설교의 마지막 꿈이 뭔지 아세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를 잊어버리고 싶어요. 설교를 하면서 저를 의식해요. 저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모든 설교가가 정상적인 설교가라면 그들의 꿈은 이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만 기억나고 나머지 나는 기억되지 않는, 내가 설교를 하는 동안에 내가 기억되지 않는, 내가 의식되지 않는, 하나님만이 기억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그게 설교가들이 꾸고 있는 마지막 꿈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어요. 그 설교가가 인생에 딱두번 그렇게 설교했대요. 그 책에 그렇게 썼어요. 딱두 번. 둘다 꿈이었대요. 이건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그런 꿈을 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는 그렇게 설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20세기간 최고의 설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죄라고 하는 건 우리 속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서 점점 겸손해진다니까. 나 같은 죄. 인 그러니까 옛날에 지은 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 속에 있는 이 죄성. 하나님 빼놓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노릇.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내 욕구. 사람들에게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 사람들에게 내가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욕구. 전부 내가 중심이 돼서 일어나는 욕구들에 대해서 이 심각성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교회 오래 다닌 게 훈장이에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한게 무슨 계급장이야. 그러니까 교회 안이 꼴불견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드러내고 흉, 폼, 죄를 막 짓고 있는 거죠 교회 와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려면 첫 번째 뭐예요? 죄의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 죄는 나를 망가뜨리고, 내 가족을 망가뜨리고, 우리 교회를 망가뜨린다는 그 심각성을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구나 하는 걸 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죽으셔서 뭘 하셨냐는 거예요. 우리 그냥 천당 가게 하려고요. 아니라니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고 내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품이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멋지게 살수 있게 그렇게 하셨다. 코스타가 끝나면, 이, 왔던 학생들이 앞에 있던 강사들이 앞에 쫙서고요이 이 친구들이 쭉 악수를 해요. 저거 다 악수를, 모든 강사하고 악수를 하고 가요. 제가 오늘 한번 3, 400명하고 악수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한 20명, 30명까지 악수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얘네들을 안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 안아줬어요. 허그를. 허그하면서 이렇게 허그하면 이 귀에다 귀에 가까이서 에 말을 할수 있잖아요. 제가 그때 꼭 그렇게 말했어요. 계속 똑같이 얘기했어요. 둘로. 잘 살아라. 멋지게 살아라. 애들뭐 목사님 몸을 말씀 감사. 잘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성경 구절들이 이런 구절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답게 살아라. 젊을 때부터 그렇게 살기 시작해라. 그렇게 멋지게 살아라. 제발 그렇게 살아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다오. 이민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다오. 제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꿈이 안 생겨요. 꿈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뭐라고 하고 일어나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처음에 이렇게 생각나는 게 뭐세요? 아, 죽겠다. 그러면서 일어나시는 분 계세요? 아, 오늘도 또 출근해야 돼. 아, 죽겠다, 진짜.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일어나셔야 돼. 주님, 저는 주님 안에서 살아난 자입니다. 주님, 부활의 능력이 제 속에 있는 걸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상속자인 걸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그렇게 되뇌이세요. 매일 아침마다. 다른 인생이 되시는 겁니다. 아침마다 죽겠다라고 하고 일어나는 사람과 오늘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서 자기 아들을,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신 주님께서 오늘 저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셨습니까? 하고 일어나는 사람이랑 어떻게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하고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아 어, 죽겠다. 하고 일어난다는 거. 세상 설명과 똑같이 그러니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늘 기억하는 것이에요.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깊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점점 심화되고 내 것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구원을 이루신 목적을 기억하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흘러가도록 그죠? 그리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받게 됐어요? 뭘로 받았어요? 은혜로 인해서 뭘로? 믿음으로. 여기서 한국교회가 꼭 고쳐야 될, 이 병에서 나아야 될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이 있어요. 뭐, 믿음.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여러분, 그거 하나만 붙잡고 가셔도 오늘 설교 들은 거 굉장히 중요한 거 들으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고 감격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였지. 오늘 집에 가면서 선한 일뭐 할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전에 몇 가지 하고 주무세요. 네? 종이컵, 저희 컵 있잖아요, 컵. 컵도 잘 쓰지 마세전 작년 9월 달부터 종이, 이, 일회용 컵을 안 쓰기로 했어요. 근데 한국, 미국에 와서 벌써 4개나 썼어요, 제가. 네? 제가 작년 9월 달부터 안 쓰기로 해가지고 한국, 한국 떠나기 전까지 11개 안 썼어요, 제가. 11개 썼어요, 11개. 제가 세요, 지금 11개, 이렇게. 근데 미국에 오니까 이거 빨리 이거 먹으러 사야 되는데 안 샀더니 그리고 어디만 가면 자꾸, 예, 끝날 겁니다. 예. 예. 어디만 가면 종이컵이에요. 그거 다에너지예요 다. 제가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그 위튼을 가면서 그, 어, M으로 시작하는 무슨 패스트푸드 있어요. 거기 커피가 있어서 커피를 하나, 컵을 꺼냈어요. 그래서 그 컵을 가지고 가다가 제가 이 탬블러라고, 탬블러라고 그러죠. 컵을 사려고 했는데 못 썼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나흘 동안 썼는데, 나흘 끝나고, 다세째 끝나고, 거기서 퇴소할 때까지 멀쩡하더라고요. 그 컵이. 다세를 썼는데. 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사는 여러분들이나 한국에 사는 저나,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런 쓰레기들을 만들어내서 지구가 망가지는 걸 막아야 된다면. 이런 게 선한 일이잖아요. 그런 선한 일을 우리가 도모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 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그런 교회가 생겨나면,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보고,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고 손가락질 할까요? 손가락질 할까요?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자기보다 어려운 자들을 늘 마음속에 갖고, 착한 일을 하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고 일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서나고 와서 들어와서 봐요. 전도 집회 안에도 사람들은 와요. 사람들은 그서 간절히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종류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이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복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교회 이름답게 복음을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복음을 여러분들 교회에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거룩한 사명이 아닌가요? 그것이 여러분들 인생을 걸고 한번 해볼 만한 일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민 사회 교회들 다 손가락질 당하고 젊은 애들 다 떠나고.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교회를 다시 복음의 교회로 복음의 사람들로 회복하는 일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복음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내일은 복음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어요.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 어, 제가 기도회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 그냥 제가 기도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되게 돌아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5분에서 10분 정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또 그냥 집에 가셔서 TV 켜 놓고 연속극 보다가 주무시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매력이 없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정말 그렇다. 우리 보금교회가 정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그냥 주무실 수 있겠어요? 주님 앞에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셨다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죄의 심각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그 의미를 내 마음속에 새겨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것의 목적을 선명하게 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셋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가 아니라 집에 돌아가셔서 기도하세요 그게 진짜예요. 여기서는 기도하자고 하면 다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자가 당신의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 사랑하는 보금교의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가 당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롭고 슬프고 죄송스럽고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금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는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도리가 우리 인생과 우리 인격과 우리 공동체 속에 드러나게 할수 있는 그런 인생 살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잘 못합니다. 이미 너무 많이 실패했습니다. 이 연속된 실패를 뒤집을 수 있을지 자신도 없습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카고에 있는 이민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카고의 이민 2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마음을 품고 대집으로 돌아가 주 앞에 다시 무릎 꿇을 때 하늘부터 내리는 놀라운 성령의 감동으로, 능력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